제발 좀 밥 먹고 술 마시고 머리 기르게 해줘. 어느 사진이? 어? 아, 네가 뭔 죄야 그냥 이렇게 하게. 끝나고 바로? 끝나고 아마.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9월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의 평화! 우리의 평화! 행복의 강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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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KT전차 예산을 비롯한 국방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의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고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는 마음,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예결을 위해서 여야 합의로 설계 오류가 있다. 여당이 공략한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지킴이들 같이 삭발을 하고 있고 단식에 돌입할 것입니다. 왜 그들이 삭발하고 단식해야 됩니까? 그냥 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땅 그걸 소중하게 지키면서 그냥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싶을 뿐입니다. 왜 이런 거 저런 거에 견딜 수 없는 데다가 이 날치기 소식을 들으니까 더 이상 앞에도 절벽이고 뒤에도 절벽이고 낭떠러지고 어떻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툭 튀어나온 게 삭발, 단식, 노숙, 투쟁이다 라고 한 것이.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천막 하나 없이 스티로폼 한 장 깔고 신랑에 의존해서 밤을 지새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겠습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해군기지 예산 삭감하겠다고 뒤에 가서도 뒤에 가면 다 나와 대선 후보들과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저희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애써오신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 지금 심장에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심장 때문에 심장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계시고 몸 안에 박동기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분이 또 다시 추운 겨울에 단식을 하고 노숙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제주도 내려가는데요. 제 아내가 신부님들 이렇게 놔두고 뭐 할 것 같아. 어제
41일 동안 단식농성을 마치고 병원에 실려가 있는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정일 신부님 자기 옆에서 그렇게 자기 단식 그만하라고 하시더니 신부님께서 단식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장 농성병원에 뛰쳐나와서 신부님 옆에서 같이 단식하겠다고 김정우 지부장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쌍용, 용산, 밀양, 정도 다 다른 마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에서 막아내야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될 수 있고 해군기지 공사 못 막아내면 용산 참사 진상규명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서 싸우고 함께 연대하고 손잡고 가겠습니다. 저 국회는 지붕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섯 개 이렇게 서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이게. 국회보다 더 빛납니다. 아저씨 깔판 어? 깔판이라고 깔판 어? 깔판이라고 깔판 천막이 아니라 네? 아니 무슨 뭐 천막 지금 아니 네분 하시기로 했잖아요. 네분만 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자리가 부족한 게 아닌데 네 분. 아 그래 신발 신발 이렇게 얹어. 아 이게 뭐 아이씨 저 뭐 어쨌다 차를 또 잡아 당겨가지고 못하게 저거를 어? 좀 뒤에다 치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 체포야 다 체포야 야 이 양반 어? 다 체포 야 이 양반아 양반아 다 체포야 그냥 어? 어디서 어? 어디서 인셉션을 짜고 그냥 나타나가지고 어? 양반아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자꾸 이틀 이 양반 말하는 어? 용산 강정 쌍용에서 얼마나 사람들 두드려빼고 어? 아니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는 안 했어. 조선시대 때 왕국 앞에다가 깔판 깔고 이렇게 오면은 어? 그 사극 한 번도 안 봐요 아저씨들은 어? 앞에 깔판 깔고 이렇게 하면 다 뺏어가고 그래? 창 갖고 와가지고 체포해 간다고 하고 어? 잘 보았나 지금? 나 저쪽 가라고 나 안 갈래 여기 경찰도 또 움직이지 마. 아주 좋은 자리야. 우리가 70년대 유신 군부 서세지스 그런 그 저기 군부 독재 유신 치하에서도 응? 여기 국회에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투쟁은 안 했는데 이게 40년이 지난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정말 치가 떨리네. 응. 유신보다 더 독한 정국이 됐어요. 응? 우리가 유신 때도 삭발을 안 했는데. 응? 아이고 벌써 추워오네 추워오는데 나야 뭐 젊 아직 젊으니까 그렇지만 저 우리 나이 드신 신부님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오늘 새누리당이든 민주당 이걸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저 여기서 무릎 꿇어야 돼.